19세기 후반 미국 서부에서는 걸어가다가 발에 돌이 걸려서 보니 그것은 황금이었고 그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캐려고 서부로 이주를 하죠. 그렇게 골드러시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황금을 캐러 서부로 가는 게 아니라 황금을 캐는 사람들도 생필품이 필요할 거고 광산촌에 가서 팔면 잘 팔리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리바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모자, 바지 이런 것들을 싣고 광산촌에서 판매를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리바이스는 엄청난 주문을 받게 됩니다. 군대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천막 10만 개를 납품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가족을 동원하고 직원을 뽑고 돈을 빌려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10만 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납품을 하려고 했더니 군대에서 전량 반품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군대에서는 녹색으로 된 천막이어야 하는데 리바이스가 만든 천막의 색은 파란색이었어요. 리바이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10만 개의 천막은 애물단지가 되었죠.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광부들의 말이 들립니다. 이놈의 바지들은 왜 이렇게 약한 거야? 금방 해지고 얼마 입지도 못해. 밤마다 바지를 꿰매느라 잠도 못 잔다고. 이때 리바이스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있었죠. 어라? 군대 천막은 엄청 튼튼한데 이걸로 바지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청바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청바지가 튼튼하다는 소문이 돌고 아주 불티나게 팔리게 되죠. 그는 황금을 캐던 강부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는 동양에는 목화가 있어서 겨울에 솜 옷을 해 입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는 목화가 없었고 대신 양털로 만든 모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쌌죠. 그런데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옷감을 대량으로 만드는 방적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옷감을 만드는 공장도 돈을 벌었지만 당시에 이런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은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농장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라? 방직기 방적기가 돌아가려면 양털이 있어야 하네. 감자밭을 다 갈아엎고 양을 기르자. 그렇게 해서 기존 농토에서 일하던 소작농들을 쫓아내고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소작농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로 이주하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농장주들은 너도 나도 양목장을 하게 되고 방직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양털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아직도 영국의 유명한 가문들의 문양을 보면 양의 형상을 넣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돈을 어떻게 버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는 안목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제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강연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면 0.1%만이 증기기관 발명처럼 시대를 바꾸는 일을 창조하고 0.9%는 그것이 시대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99%는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고 그것이 이미 대중화되어야지 눈치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감정들이 있죠. 이 중에 0.1%는 인생의 전환을 가져올 만큼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0.9%는 이 생각이 내 인생의 시대를 바꿀 거라고 알아채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99%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그런 일은 없다며 미지를 저항하기도 하고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99%의 생각들입니다. 0.1%의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어떤 전환점으로 만드는 나도 있고 그것을 어떤 전환점으로 만드는 나도 있고 0.9%의 안목을 가진 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고요. 내 안목은 딱 내 수준만큼일 거고 지금 내 안목은 어떤지 관찰해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